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정말 어려운 곳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에 감사함이 더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이 담당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려나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듣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여성단체 두 번에 걸쳐서 만나 뵙었고 오늘은 또 가족 관련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제대로 들려주시면 저희들 인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다 더 좋은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